다행히 비가 그치고 날이 개기 시작했다. 점심을 먹고 나자 다시 시작된 굴 채취 작업. 봄에 심어둔 모종을 걷어들이듯 바다에 잠겨있던 굴이 줄을 타고 끊임없이 올라온다. 바닷일이 남자의 일이라지만 이 배에 탄 선원들에게 남녀의 구분은 없다. 오히려 굴을 자르는 섬세한 작업은 여자들이 더 톡톡히 제 몫을 해내고 있다. 아저씨는 몸도 안 좋고 그래갖고 일도 못하고 굴이 갖고 생을 다 하고 나이가 많은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면 뭐 도움이 좀 되세요? 확실히 세라. 도움 안 되네. 가족을 위해 나온 바다, 자식을 배불리 먹이려는 모종이 칼바람 속에서도 힘을 발휘한다. 그물당 약 1톤가량의 굴이 들어차기 무섭게 운반선으로 내려지고 오늘도 무사히 배 위에 굴산이 만들어진다. 굴 채취가 끝났다고 해서 바다의 일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. 운반선 가득 떼어낸 부자를 실은 배가 육지가 아닌 양식장 쪽으로 향한다. 18,000평에 달하는 큰 규모의 양식장. 가라앉는 부자도 많기 때문에 자주 들러서 부자를 보강해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. 굴이 매달려 있는 굴줄을 이 부자들이 잘 받쳐줘야 좋은 굴이 살아난다. 배가 부자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 가라앉은 부자는 건져 올리고 새로운 부자를 깔 때 떠내려가지 않게 주의를 해야 한다. 단순해 보이지만 오랜 경험의 노하우가 필요하다. 내려가기 전에 부자로 더 따라줘야 그 사람 안 내려가거든요. 한번 내려가고 나면 오늘 힘들어요. 손이 많이 가시네요. 우리 이게 1년 연중 손이니까 합니다. 연중 내에 일로 해야 됩니다. 갈고리 모양의 도구를 이용해서 부자를 내리는데 그 모양이 독특하다. 닭 같은 거 방금 던지셨잖아요. 예, 그렇군. 우리 건지라고 합니다. 건지. 예. 우리 여기서 이제 사투리는 건지라고 하는 건지. 건지요? 예. 이걸로 뭐 하는 거예요? 이걸로 가지고 이제 줄로 이제 끌어 올립니다. 그래 가지고. 이걸 여기 물속에 있는 줄을. 예, 예. 아, 이거 아주 꼭 필요한 거네요. 예, 이게 없으면 줄로 못 올리고 잡이 안 됩니다. 이 장비는 꼭 필요한 겁니다. 바다에서. 굴줄을 잡아당기고 부표를 연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인 셈입니다. 오랜 세월 해온 일이지만 바다에서 하는 일은 매번 긴장을 요구한다. 많이 힘드시죠? 힘들지요. 뭐가 제일 힘드세요? 춥고 바람 불 가니까. 아, 예. 힘이 안 들 수가 있습니까? 굴양식은 바다의 힘을 빌리지만 완성하는 것은 사람들의 수고가 절대적이다. 통영의 한 어촌마을. 한겨울 굴이 제철인 통영에선 굴 까는 공장에서 쏟아내는 굴껍질의 양도 어마어마한 상황. 일부는 비료로 재활용되거나 어린 굴을 키우는 종패로 쓰이는데 이 마을에선 7순이 넘는 어르신이 이 일을 도맡아고 있다. 박신하고 남은 굴껍데기를 종패로 쓰기 위해 엮는 작업을 하고 있는.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? 이거 이제 굴 달아가지고 저 박신하는 저. 이게 얼려라 이게. 이들이 굴의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만드는 셈이다. 새벽에 작업을 나간 배가 굴을 한아름 씻고 돌아오고 있다. 육지에 닿자마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굴 하역이 시작된다.
이 많은 굴들은 어떻게 소비되는 것일까? 굴은 보통 대부분 생굴로 소비되지만 또 다른 공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. 이곳에선 냉동시켜둔 굴을 해수에 해동시키고 있다. 이 해동시킨 굴은 튀김옷을 입혀 튀김용 굴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. 아, 이거는 그 튀겨서 먹습니다. 튀겨서. 이거는 왜 냉동굴로 해요? 으라나다가 해야 되거든요. 바로 하면 예. 그 이 모양도 안 잡히고. 냉동굴은 튀김용이나 수출용으로 판매된다. 저희 회사에서는 냉동굴을 많이 생산을 해요. 그 냉동굴을 이용해서 빵가루 무침 이런 제품을 또 만드는 것도 상당히 괜찮고, 그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그 빵가루 무침을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굴은 위생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. 한겨울이 제철인 굴은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라 굴 수요는 점점 늘고 있는 상황. 대부분 직접 채취한 굴을 바로 공장에서 가공하지만 물량이 모자랄 때는 경매를 통해 구입하기도 한다. 주간에 한 시경에 경매를 하고 주간 경매.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물량은 오후에 한 6시경에 이제 경매를 하죠. 야간 경매. 통영의 양식 굴 경매가 이루어지는 곳. 박신 작업이 끝나기 무섭게 해수에 담긴 굴을 실은 트럭이 도착하고 신선도가 생명인 통영의 굴은 모두 이곳으로 모이는 셈이다. 이 수산물 경매의 특이한 점은 굴은 깐 굴의 상태로 경매된다는 점. 한편에선 중도매인이 물 좋은 굴을 미리 점찍느라 분주하다. 오늘 사야 할 물량을 미리 중도매인에게 요청하는 유정훈 과장. 우리 자체 박신 양으로는 제품을 그 다 만들 수 없으니까, 충당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모자란 부분을, 부족한 부분을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이제 그 오랜 경험 탓에 육안으로 보기만 해도 굴을 A등급과 B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. 굴 좋네. 보통은 어떤 굴이 좋은 굴일까? 굴 좋구나. 좋아해? 네, 좋네 그거. 좋은 건 어떻게 알아요? 아마 이제 그 소비자들은 자기들 기억이 다 틀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알이 희고 저 통통한 거를 저 선호를 많이 하는 편이죠.